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연설에 나섭니다.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상태입니다. 방송연설 녹화를 구치소에서 하겠다고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옥중 방송연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. 전례도 있습니다. 2004년 총선 때 옥중 출마했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TV연설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소나무당과 방송연설 계약이 돼 있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서울구치소로가 연설 장면을 촬영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오늘과 9일 저녁에 10분간 방송할 예정입니다. 8일 오전에는 KBS 광주 1라디오를 통해서도 송 대표의 방송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. 최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. 광주 서구갑에서는 송 대표의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